고개가 조금만 더 보이게. 오케이, 좋아요. 아, 그치, 그치. 오케이. 오케이. 포스터링. 네, 스토리텔링을 가서 좀 될 수 있는 사진들이 있잖아요. 제일 처음에 찍은 거 이게 와. 제가 22살 때 네. 카메라 혼자 설치해놓고 제가 이렇게 눌러서 찍은 거예요. 네네. 아, 작가적이다 진짜. 옛날에는 이제 상업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며칠 동안. 보통 우리가 인상 사진이나 결혼 사진 그냥 이뻐 보이고 우아하고 그냥 뭐 맞아요. 사랑이 넘치고 이것보다 저는 좀 더 미묘한 감정 있잖아요. 저도 그거 진짜 많아요. 성훈 씨의 자신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을 거고 네. 그다음 이제 이 아이를 낳으면 엄마라는 게 되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누구 엄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딱 그 중간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. 맞아요.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마음속 아직 아이는 못 봤지만 그 경계에 서 있는 때의 그 감정을 드러내. 그 경계에서 오는 그 두려움, 설렘도 있을 거고. 설렘보다도 사람이 이럴 게 더 커 보이잖아요. 나의 싱글로서의 삶이니까 그 삶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대한 밀려들어오는 거를 맞아야 되니까 이거를 뭐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치, 영역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되게 깨닫는 게 많다고 해야 되나? 아 그냥 삶이란 이런 거구나. 다 통제하려고 했는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되구나. 그냥 나는 그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다음 벌어지는 거는 통제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은 내게 맞는 순간에 맞는 걸 더 나보다 잘 알아서 갖다 주는구나 약간 이런 좀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? 체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 닥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있거든요. 제 또래 친구들이 상상도 못하겠어요. 상상도 못하죠. 그러니까 엄마는 한번 엄마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. 이 엄마라는 그 두 글자 갖는 무게가 너무 그치. 큰 거에 대해서 다들 공포심이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고 난 이렇게 겪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서 친구들한테도 용기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누가 준비가 돼서 엄마가 돼요. 계속 도와도 되지 않을까? 제가 소름이 돋았어. 아 진짜? 그러니까 나도 진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. 차라라! 안녕하세요, 작가님. 저 혹시 발도 페디큐어도 해오셨나요? 아니요. 안 했는데. 아, 괜찮아요, 그럼. 내추럴하게. 발이 근데 발톱이 진짜... 내성 발톱인가요? 거의 막... 님마 고마워. 맛있는 거 사라, 이 자식아. 오늘 고기 살 거야. 나는 못 먹어, 근데. 나는 고기도 먹지 말라던데. 오늘 재밌게 많이 변형해 주세요. 선생님 이번 컨셉은 뭐죠? 자연스러운 네. 화장 자연스럽고 화장 느낌. 키드로 단막처럼 더 안 반지거든요. 어디 거 쓰세요? 저는 이거 에뛰드 거예요. 한 6개월, 7개월 때 찍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분들 뵈게 했던 것 같아요. 머리가 생명, 볼터치가 생명, 속눈썹이 생명. 이 3대 생명을 지키시면 생명보험에? 생명보험이요? 생명보험에 가입한 거야. 미모 세모 생명보험. 이게 약간 생기 이거였나? 네, 그럼. 생기보다 좀 약간 생명의 기운이 좀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맞아요. 그렇게 했고 그래서 좀 또 네이처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명은 최대한 좀 부드럽고 그다음에 또 메이크업도 좀 약하게 했고 그다음에 입고 계시고 아 너무 예쁘세요. 아 괜찮아요? 지금 벌써 이미 촬영이 끝났는데 아 그래요? 딱 뷰파인더로 봤는데 아 진짜요? 아 너무 기대된다.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것들 이제 조금씩 맞춰야 네. 돼요. 그래서 제가 자세하고 이런 네. 것들 디렉션을 드릴 거고 네, 좋아요. 한 번 더? 눈 감았습니다. 하나 오케이 아, 좋아요. 오케이 다 갈게요. 너무 봤다. 아, 오른발 살짝만 뒤로 어, 좋네. 배가 티가 나나? 저 보시면서 그냥 오케이. 조금 더 몸을 측면으로 틀어볼게요, 이번에는. 오케이. 한번 볼게요. 조금만 더 앞으로. 네. 잠깐만요. 제가 체크 좀 하고. 오케이. 보고 갈게요. 아, 이쁘다. 그치. 컨셉 좋다.
지어드린 다른 것들은 네. 손 요런 정도로 해서 넘겨드릴게요. 네. 일단 오픈 갈아입으시고. 네. 감사합니다. 드디어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는 영상을 찍을게요. 이렇게 너무 내려오면 좀 그래. 그치 그치 그치.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손을 조금 올릴게요 이쪽으로. 아, 그치 그 정도? 오케이. 고개가 조금만 더 보이게. 오케이 좋아요. 이쪽으로 살짝만 주시고 그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. 아 그치 그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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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도 되고. 느낌 완전 다르다. 너무 쉽다. 오 진서연 언니 같아. 내가 좋아하는. 제 다음 컵 의자. 맛있죠. 연습을 많이 하고 오셨네. 좋네 너무. 왼쪽 손은 그냥 오른쪽 손은 떨어뜨릴게요. 그냥 왼손은 그대로 가시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와 잠깐만. 어 무거워. 어? 무거워. 좀 가까이 가까이. 응 그렇지. 빵이 안 보여. 서문씨 한 더 하나 둘. 약간 그 있잖아 우리 샤워하고 나와서 면도하고 나서 표정 해볼게요. 오 멋있다. 오케이. 진짜 전문가분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와 짱이에요 진짜. 왜 전문가들이랑 같이 작업하는지 알겠어요.